이 재판에 참석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폭로에 가세했습니다. 김용 부원장에게 줬다고 주장한 돈이 대선 경선 자금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. 김 부원장 측은 완전 허구라고 부인했습니다. 보도에 손형한 기자입니다. 대장동 재판에 불구속 피고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본부장.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돈의 성격이 대선 자금이었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경선 자금이라고 답했습니다.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?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. 검찰에서 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자금이었다는 주장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, 측근들 사이 경선 자금 논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정무방을 통해 이뤄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대선 경선 자금 관련해서 여러 차례 뭐 모임이 있었다, 회의 같은 게 있었다. 그건 뭐 텔레그램이다. 정무방이요. 정무방을 포함해 텔레그램 대화방 몇 개가 있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포함된 방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돈 전달에 쓴 가방, 상자 같은 물증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에 김 부원장 측은 돈을 전달했다면 어떻게 돈과 함께 갔을 가방이나 상자를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는데,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돈 전달 당시 사용한 특정 봉투나 상자에 들어가는 현금의 액수를 검증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. 연일 계속되는 폭로에 김 부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검찰은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을 다음 달 7일까지 열흘 연장하고 돈의 용처를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. SBS 손형환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